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참TV입니다. 요즘에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안전이에요. 안전에 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안전에 관해서 조금 무뎌졌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조금 조심하면 되지 이런 조금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습니다. 이게 요 몇 달 상간, 아니다 한 1년 상간만 해도 그래요. 사실 제가 배임 방지 장갑을 1년 전쯤에 리뷰를 했었거든요. 코메론에서 나온. 어이구 그때 욕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뭐 장갑 한 개를 8,000원짜리를 사냐, 조심하면 되지, 오버하지 마라, 물건 팔라고 참 쇼한다. 뭐 굉장히 악의적인 댓글은 제가 지웠고요. 막 욕설이 섞여 있는 그런 거는 제가 지웠고, 뭐 그렇죠. 근데 제가 반년하고 1년 정도 사이쯤에 나이텍스에서 나오는 키999 배임방지 장갑을 한 번 더 리뷰를 했었는데 소재가 바뀌어서 제가 리뷰를 했었죠. 그때는 긍정적인 댓글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고마운 댓글은 덕분에 안전장갑을 사용하게 돼서 사고를 면했다. 그분은 너무 감사했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주위에 추천을 많이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요. 맞아요. 안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조금 독특한 제품입니다. 이 배임 방지 장갑. 요즘에 근데 이게 인식이 조금 잘못 바뀌면 안 되는데 잘못 바뀌고 있는 게 이 배임 방지 장갑을 방검 장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사실 이 배임 방지 장갑은 최소한의 안전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유리를 잡았을 때 놓쳤다. 그러면 이렇게 쓸릴 때 한 1, 2초 상간 이렇게 쓸리는 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철판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커팅을 하다가 보통 손가락 위로 자르거나 아니면 칼날에 묻은 걸 닦다가 이렇게 난을 세워서 닦아서 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지 이게 방검 장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꺾고 이게 아구야구 끄면 잘려요.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아니에요. 이 회사에서 나오는 그 방검 장갑이 아닌 배임 방지 장갑인데 이 제품은 제가 막 끄어보고 했거든요. 근데 안 잘리더라고요. 일단은 영상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게 되면 요거 제가 많이 쓰는 그 날카로운 칼이죠. 이게 와일드보이구나. 와일드보이에서 나오는 캠핑용 칼인데 갈았으면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렇게 잡고 끄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사실 이 정도의 힘으로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자를 때 이렇게 해서 안 잘리면 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안 잘립니다. 다음에 손바닥 쪽에, 손바닥 쪽에 이 MBR 코팅 부분은 잘려요. 지금 실제로 제가 많이 끄어봐서 잘려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MBR 부분은 잘리는데 안에 있는 원사 부분은 잘리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회사의 제품, 이게 모델명이 PS-210이거든요 아 오늘 급하게 말씀드린다고? 아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제 이 다음 택배랑 갈 때 회사의 이름과 모델명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 제품은 그냥 얘기할게요. 프로셀에서 나오는 PS-210이라는 배임 방지장, 자꾸 이게 방검 장갑이 입에 붙으려고 그런다는데 배임 방지 장갑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제품을 제가 별거 아닌 제품처럼 건성건성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제품도 배임 방지 등급 최고 등급의 제품이에요. 뭐 어려우니까 뭐 어디 뭐 유럽에서 무식이 뭐 EN388 이런 거를 제외하고서라도 몇 가지의 등급 체크하는 테스트가 있는데 보통 5등급이 가장 높은 단계거든요. 5, 4, 3, 2, 1로 내려오는데 요즘에 시중에 나오는 장갑은 웬만하면 다 5등급입니다. 보통 유럽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죠. 보통은 전부 다 5등급을 통과해서 넘어와요. 코메론도 그렇고 나이텍스도 그렇고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 회사도 그렇고 그게 컷이냐 뭐 안시냐 EN388이냐가 문제지 그거는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5등급의 최고 등급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회사는 독특하게 동사를 쓴다고 해요. 코메론은 유리 섬유였죠. 나이텍스는 메탈 섬유였고 이 회사는 동섬유를 쓴다고 합니다. 뭐 두 개를 동시에 잡으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슷비슷해요. 코메론이나 나이텍스나 이거나 뭐 비슷비슷해. 사실 다 좋습니다. 3N도 그렇고요. 근데 이 회사는 독특하게 유리섬유와 동섬유를 두 가지를 같이 출시한다고 해요. 이 제품이 한 4,000원 정도인가 하고 이 제품이 한 6,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장갑들은 대부분 성능이 좋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런 느낌의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착용감도 다 거기서 거기 누가 좋니 누가 좋니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 자,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이 제품들이 아니에요. 위험하니까 치우고. 사실 배임 방지 장갑을 리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역시 뭔지 아세요? 찔리는 것도 방지가 되냐였어요.
사실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원사 자체가 배임 방지 기능이 들어있는 거지 원사를 이렇게 꼬아서 만드는 게 장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사 사이와 사이는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찔리면 찔려요. 그러니까 찔리는 거를 방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제가 찔림 방지 장갑이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 제품입니다. 뭐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 제품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 찔림 방지 장갑의 개발 의도가 되게 뭔가 그렇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라는 단어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이 장갑의 개발 이유, 의료 폐기물과 환경 미화원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제품이라고 해요. 의료 폐기물 만드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하죠. 뭐 예를 들면 바늘이라든지 날카로운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 찔리면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분들 안에 뭐가 들었을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위험한 물건이 들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임 방지 장갑으로는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꺼운 용접장갑 같은 거 끼고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만든 게 이 찔림 방지 장갑이랍니다. 이 장갑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반적인 배임 방지 장갑과 등급은 동일합니다. 대신 손등이 조금 약해요. 손바닥은 5등급인데 손등은 4등급입니다. 제가 그 이유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 이 장갑은 찔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독특한 기능을 넣어놨죠. 이 제품도 제가 실험을 다 해봤는데 괜찮아서 리뷰를 하는 거거든요. 되게 뭔가 안 다칠 것 같은 그런 신뢰를 주는 장갑입니다. 장갑을 이렇게 끼게 되면 원사만이 아닌 안쪽에 스텐 원사와 글라스 원사와 배임 방지 원사를 같이 넣은 밑판을 별도로 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얀 거 보이세요? 이게 밑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무언가 들어있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여기 선 생기는 거 보이세요? 요거.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튼튼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는 제가 안 무서워서 찔러볼 수 있어요. 처음에 찌를 때는 이렇게 한번 찔러봤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믿음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막 찔러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뭐를 찌르고 있냐면 이겁니다. 굉장히 뾰족한 쥐꼬리토. 끝에가 얘가 바늘과 칼의 결합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요걸로 찔러도 저는 이제 믿음이 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찌를 수가 있어요. 조금 세게 찌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정도의 힘으로 찌르는데 안 뚫리는 거면 뭐 폐기물을 잡을 때 뚫릴 일은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막 들 건 아니니까 힘을 막 이렇게 눌러가면서 들 건 아니니까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거든요. 이 찔림 방지 등급도 최고 등급 5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굉장히 짱짱해요. 제가 처음에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계속 찌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안 찔려요. 자, 속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안에 이 장갑 안에 이 밑판이 한 개가 더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테인리스 스틸 원사와 유리섬유 원사와 이렇게 몇 대 몇 비율로 섞어서 이렇게 밑판을 형성을 해놨습니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까지 전부 다 해놔서 정말 안전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디테일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퍼내면서 꺼내야 되는 그런 폐기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살짝 튀어 올라있는 거 보이세요? 요렇게까지 감싸져 있어요. 손바닥부터 요렇게 손가락 끝, 손톱 끝까지 전부 다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긁어내거나 뭔가를 이렇게 잡아서 긁어서 잡아 올리는 것도 착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만들어진 얘기니까. 왜냐면 폐기물과 환경미화원분이 쓰셔야 되는 그런 안전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장갑은 저는 만약에 누군가 장갑을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자신있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장갑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의심스러웠었는데 제가 뭐 아무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해보려고 해도 이거 지금 톱이거든요? 이렇게 해도 뭐 찔리거나 베이지 않습니다. 되게 안정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끌으려고 해도 제가 되게 법적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자르려고 해도 뭐 찔리거나 그러질 않으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사용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송곳과 같이 실험을 해봤는데 송곳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날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만 하고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안전한 제품입니다. 근데 저는 이 제품을 다방면으로 추천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이 제품이 아까 밑에 스테인리스 스틸 판이 내장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립감이 좋질 않습니다. 이게 뭔가 손가락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불편해요. 이게 뭐 뻑뻑하다의 느낌이 아니고 아래쪽에 판이 하나 더 있다 보니까 주먹쥐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를 쥐거나 쥐는 것도 불편할 수가 있겠어요. 폐기물 작업을 하시는, 아니면은 뭐 철거 작업을 하시는, 아니면은 환경미화한 분들이나 그렇게 특수한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 제품 마지막으로 금액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한 조에 18,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이즈도 존재를 하지 않아요. 라지 사이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결코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게 뭐냐면 이게 다치면 병원비가 더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정말 필요한 상황, 필요한 환경에서는 써야 되는 제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갑자기 뭔가 마지막에 좀 어두워졌네. 어두워지라고 한 건 아닌데, 오늘은 프로셀에서 나오는 찔림 방지 장갑을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아까 손등 부분 4등급이라 그랬잖아요. 배임 방지 등급. 왜냐면 이게 그립감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립감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여기를 조금 부드럽게 했대요. 뭐 손등을 이렇게 할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4등급도 충분히 높은 등급입니다. 실생활에서 빌 일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배임 방지 장갑은 방검 장갑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라인더나 회전 날을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시중의 모든 제품이 동일해요.